친구들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미있게 동화책 읽어주는 감자공주 이모예요. 우리 친구들은 붓으로 그림을 그려본 적이 있나요? 옛날 중국의 한 마을에 그림 그리기를 아주 좋아하는 한 아이가 살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쓰는 붓이 요술붓이래요, 글쎄. 이모도 이 붓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물을 조금 묻힌 다음에 파레트에다가 물감을 가지고 왔어요. 이 붓은 요술붓이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읽어볼 동화책을 소개합니다. 여원 미디어에서 나온 신기한 요술붓이라는 동화책이에요. 중국의 옛날 이야기랍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보게 되는 그림 속에는 노란 감자가 4번 나온답니다. 어디 어디 숨었는지 함께 찾아보세요. 자, 오늘의 재미있는 이야기 시작할까요? 신기한 요술붓 출발! 함께해요 감자공주의 동화나라 출발! 옛날 중국의 어느 마을에 마량이라는 사내 아이가 살았어요. 마량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서 틈만 나면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그림을 그렸지요. 마량의 집은 가난해서 붓을 살 돈이 없었거든요. 아, 내게 붓 한 자루만 생긴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던 어느 날, 마량은 산에 땔감을 주우러 갔다가 우연히 마을 원님을 그리고 있는 화공을 보게 되었어요. 마량은 화공의 솜씨에 넋을 잃고 바라보았지요. 우와, 종이 위에서 붓이 춤을 추는 것 같아. 그때 원님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웬 놈이냐? 썩 물러가거라! 마을 원님은 욕심 많고 인정머리 없기로 소문난 사람이었답니다. 마량은 서럽고 속상해서 개울가에 앉아 구슬피 울었어요. 그런데 눈앞에서 갑자기 연기가 스르르 일더니 낯선 노인이 나타났어요. 노인은 마량에게 붓 한 자루를 건네주었지요. 이 붓은 반드시 좋은 일에만 쓰도록 하여라. 마량이 깜짝 놀라 눈을 떴어요. 개울가에서 울다 지쳐 깜빡 잠이 든 것이었지요. 그런데 마량의 손에 진짜 붓이 들려있지 뭐예요? 어? 내가 아직 꿈을 꾸고 있나? 마량은 얼른 붓에 개울물을 묻혀 마른 땅 위에 수탉 한 마리를 그려보았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수탉이 살아나 푸드득 날갯짓을 하며 꼬끼어 울었어요. 이건 보통 붓이 아니라 요술붓이야, 요술붓! 마량은 신이 나서 단숨에 마을로 달려갔어요. 그러고는 요술붓으로 배고픈 아이에게 맛있는 국수를 쓱쓱, 지친 농부에게 기운 센 황소를 쓱쓱, 떠돌이 거지에게는 아늑한 집을 쓱쓱. 마량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그려주었지요. 곧 이 소식이 욕심쟁이 원님의 귀에도 들어갔어요.
어허, 무엇이든 그리기만 하면 그림이 살아난단 말이지. 원님은 당장 마량을 불러들였지요. 자, 우선 그림 솜씨부터 볼까? 내 얼굴을 한번 그려보아라. 마량은 뒤룩뒤룩 살찐 원님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요술붓을 들고 무언가를 쓱쓱 그리기 시작했어요. 마량이 그린 것은 바로 두꺼비였어요. 징그럽고 못생긴 두꺼비가 원님 얼굴로 폴짝! 원님은 화가 나서 펄쩍펄쩍 뛰었지요. 안 돼, 이놈! 저놈을 당장 잡아가둬라! 마량은 꼼짝없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감옥 안에서 마량은 벽을 바라보고 앉아 곰곰 생각에 잠겼어요. 감옥을 지키는 병사들이 혀를 찼지요. 아이, 어린아이까지 감옥에 가두다니 원님도 참 너무하시네. 아, 그러게 말이야. 병사들이 드런드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마량이 재빨리 요술붓을 들더니 벽 위에 커다란 문 하나를 쓱쓱 그렸어요. 발빠른 말도 한필 쓱쓱 그렸지요. 마량은 눈 깜짝할 새 말을 타고 문 밖으로 도망쳤답니다. 하지만 마량은 얼마 못 가 원님이 보낸 병사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어요. 원님이 마량의 붓을 빼앗으며 말했지요. 내가 직접 그림을 그려보겠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지요? 원님이 금덩이를 그리자 냄새 고약한 똥덩이가 되고 금화가 주렁주렁 열린 돈나무를 그리자 구불구불 뱀나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원님은 화를 꾹꾹 누르며 마량에게 부탁할 수밖에요. 얘야, 황금산을 그려보아라. 하지만 무슨 영문인지 마량은 황금산이 아닌 넓고 푸른 바다를 그렸지요. 아니, 아니, 황금산을 그리란 말이다. 마량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점 하나를 콕 찍었어요. 그러자 푸른 바다 위로 누런 황금산이 쑥 떠올랐어요. 원님은 빨리 황금산으로 가고 싶어 발을 동동 굴렀어요. 그렇지, 이제 배를 그려라, 배를! 욕심쟁이 원님이 마량을 다그쳤어요. 마량이 원님이 시키는 대로 배를 그리자 바다 위에 돛담배 한 척이 둥둥 떠 있었어요. 원님은 냉큼 배 위에 올라탔어요. 아, 바람이 약하구나. 아이, 뭐하느냐? 바람을 더 그려넣어라. 마량이 바람을 쓱쓱 그렸어요. 더 세게, 더 세게! 거센 바람은 성난 파도를 불러오더니 그만 욕심쟁이 원님을 꿀꺽 삼켜버렸어요. 살려줘! 잠시 뒤 바람이 멎고 파도가 잠잠해지자 황금산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바다도 원님도 모두 흔적 없이 사라졌지요. 마량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그날 이후 마량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한 아이가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며 돌아다녔는데 아이가 지나가는 곳마다 행복이 피어났다는 이야기가 아직도 전해져 온답니다. 친구들 재미있게 들었나요? 우리 친구들은 이런 신기한 요술붓이 생기면 무슨 그림을 그리고 싶으세요? 감자공주 이모는요, 아주 커다란 테마파크 놀이동산을 그리고 싶어요. 거기 막 그림을 그린 대로 막 재밌는, 이 세상에서 막 제일 재밌는 놀이동산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있는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놀고 동화도 듣고 하는 그런 테마파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시간에 친구들이 함께 읽었던 동화는 여원 미디어의 신기한 요술붓이라는 그림책이었어요. 자, 파란 감자 4개의 정답을 공개합니다. 자, 여기 파란 감자가 숨어 있었어요. 아주 잘 찾아주었어요. 이모가 유튜브에서 친구들과 함께 보는 동화책은 오디오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 앱을 다운받으시고 감자공주의 동화나라를 검색해보세요. 재미있는 동화가 아주 많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코 잠잘 때는 자장가 동화도 이용해보세요. 조용조용 읽어주는 자장가 동화와 또 자장가 노래를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모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꾹꾹꾹 아셨죠?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친구들 오늘도 재밌었나요? 행복하고 즐거운 이야기 시간, 다음 시간에 또 다시